11월 달부터. 네. 뭐, 네. 11월 달부터 잘 하시는 걸로. 네. 오늘 주먹으로 안 때릴게요. 아니 그 안 돼. 이게 어이 남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쉬운데 내 문제는 어려운지 몰라. 자. 자. 강하고 짧게. 자, 하나, 둘, 셋. 아, 예. 맞았습니다. 별로 예. 봐요. 주먹 이거 안 되려니까 요거밖에 안 맞았잖아요. 아니 오늘 안 아팠어. 그러니까 진짜. 여기밖에 안 맞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손가락이 길어서 여기가 자꾸 이름 바를 거 없어요. 진짜 주먹으로 때리려는 게 아니라 아니, 손가락이 긴 걸 어떻게? 마이크 앞에서요. 아 네. 진짜. 마이크 앞에 앉아. 오늘 좀 약간 좀 서운하네. 아 더 강하게 때릴 수 있었는데. 마이크 앞에 앉아. 아 두 마디도 안 되게 때릴 것 같아. 진짜. 오늘 참 강국 씨 맞을 줄 알아. 강국 씨는 엑스맨. 아니 엑스맨이 아니고 문제가 어려웠어요. 진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우리 작가님 끝나면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한번 네. 치마 위에 있는 거. 자, 청취자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5초 안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많이 맞춰주세요. 최선을 다할게요. 일 잘해야 돼 진짜. 치마 위에 잘해. 있는 한복. 치마에 바로 두루마기 입을 수도 있지. 여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의 청취자. 거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청취자 퀴즈. 5초 네. 안에 설명하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 조용주 씨가 이겼기 때문에 조용주 씨가 문제를 냅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을 하시면 샵 23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이용하십시오. 50원의 이용료 드리고요. 자, 5초 안에 설명합니다. 준비 시작. 예전에 바느질을 잘하는 거 이렇게 박는 거 있죠? 세 글자. 아니 청취자 퀴즈를 그렇게 쉬운 거 내면 어떡해요? 그런 거를 저한테. 2830님의 신청곡입니다. 김양.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세요. 진짜 눈물 나죠. 저 이거 스트레스 받아. 이제 그만해 이제.